오랜만에 이제 페북을 넘겨보게 됐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됐어요. 연대녀가 이게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년 가기 전에 수련회 요 수련회 가고 보통 장기자랑 이런 거 하잖아 그치? 제가 그 당시에 비스트의 팩션을 쳤어요 팩션 팩션 요걸 쳤었고 저는 그 다음에 이 제가 좋아했던 연대녀 이 친구는 중국어과였어요 이 당시에 중국어과 이 친구가 춘 춤이 티아라의 롤리폴리입니다 롤리폴리 근데 이제 롤리폴리 때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춤 동아리가 아니었는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이 춤이 기가 막혀 와리가리 치는 게 거기서 한눈에 제가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눈 쌍꺼풀인 그 친구를 좋아한데 이 친구가 쌍꺼풀이 상당히 깊었어요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이 친구는 기존의 중국어과에서 모든 남자들이 거의 한 번씩 고백해봤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로 자존감이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그 지점에 찐따처럼 고백을 하려고 했었죠 피처폰 썼었단 말이야 그걸 문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걸 문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걸 문자로 고백을 합니다 What the fuck? 문자로 고백을 해 미쳤나봐 그때 새벽 4시에 그 친구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뭐하냐? 너 뭐냐 너? 바로 차입니다 존나 싫다 바로 차였어요 차인 이유가 뭔 줄 알아? 우리가 한 번도 친구인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거의 솔로몬의 재판이야 우문현답이야 너무나 말끔하게 차였어요 난 바보 천치였어 야 뭐야 일기 선배님들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키킨 아 태용이가 여러분들 팔기입니다 야 태용아 시험 끝나 꼭 밥 먹자 미안하다 태용아 야 태용아 태용아 2000원 고맙다 팔기입니다 팔기 친구입니다 너 나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도 알겠다 수바 자 그래서 그 친구랑 친구가 돼야겠다 친구가 아니야? 그럼 난 너랑 친구가 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 그 친구하고 그 당시 룸메가 독일어과 여자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다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땡땡이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야? 땡땡이의 진로는 뭐야? 땡땡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? 거기서도 또 분석을 해버렸어 사랑을 분석해버렸어 에이리 프롬이다 사랑은 감정이고 사랑은 직관인 것을 넘어서 사랑도 공부를 해버렸네 미친 짓을 해버렸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이승기라는 걸 확보하고 이승기 앨범을 시킵니다 그 친구의 진로 경영학과 그래서 경영학 개론 책을 사 에이리 프롬 그 2014년도 그 생유 문제 나오지 않았냐 오랜만에 친다 뺨 그 친구가 좋아하는 과자 참깨스틱이라고 지금까지도 좋아해 나 참깨스틱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 저런 거 전해봐서 하는데 진짜 귀찮아 좋아하는 색깔도 물어봤어 야 힘이다 그 너의 예상을 넘어선다 너의 예상을 빗나가는 게 아니라 넘어선다 좋아하는 동물 뭐 펭귄이야 아 사자야 사자 그래서 사자 인형인데 베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 약간 애벌레 사자 인형 있잖아 애벌레 사자 인형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11시까지는 빨리 들어와야 돼 기숙사로 다른 애들 다 먼저 갔을 때 이제 전 4반 그 친구는 이제 7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7반으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 근데 다행히 그 상자 그 내용물에 빨리 집중을 시켰는데 내용물 열어봤는데 뭐 이승기 앨범 있지 경영학 책 있지 사자 인형 있지 참깨스틱 있지 근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격하게 놀랐죠 그리고 둘이 같이 이렇게 학교 그 기숙사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와 너무 떨려버리다 올라가는데 다 들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숙사 때 커플 있는 애들하고 1층 2층 3층에서 다 들켜버려 그러니까 그 커플들이 그 11시에 점호 시간 전까지 남아있었단 말이야 그 걔네한테 이제 다 들키니까 결과는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많이 웃겨줬어요 그 친구 웃긴 사람 되게 좋아했고 축제 때 되게 웃겨주면서 그 친구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마지막에 이제 기영 미음 이응 좋아해 그게 이제 한 6개월이 걸렸어 6개월 동안 계속 문자하면서 계속 친해졌죠 이제 굉장히 찐찐찐따 시절입니다 근데 그 친구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사귀는 거를 원하지 않고 그럼 애들한테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일단 사귀는 건 맞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그 외대부고 바깥에서 데이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 외부에 데이트도 안 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같이 또 대학을 가자 약간 그 친구는 약간 첫사랑이었다면 첫사람? 오글거리다 약간 그렇게 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친구는 실제적으로 이제 딱 반한 와우 Unbelievable 이런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연대녀 친구는 그래서 다시 고3으로 옵니다 그 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는 오직 서울대만 목표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1차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차에서 떨어집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내신 많이 높았기 때문에 1차를 붙을 줄 아는 저도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근데 그 친구가 수능을 엄청 잘 봅니다 수능을 충분히 서울대학교 문을 다 뚫을 수 있는 성적을 받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능을 못 봤고요 그 친구는 모의평가보다 더 잘 봅니다 저는 모의평가보다 더 못 봤고 이제 대학생활 푸르른 봄날에 데이트도 같이 하고 서울대로 갔으면 정말 대박이죠 근데 그거
그것은커녕 뭐 그냥 재수각이 나와버린 고려대라도 갔으면 어떻게 반수라도 서울대 노려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친구를 끝까지 흠모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. 그 친구가 근데 서울대 정시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쫄리니까 정시 서울 자기는 서울대밖에 없으니까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쓴 거예요. 낮춰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도 그 당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안 썼다고. 근데 0.01인가 0.001점 차이로 한 문제 차이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폭발을 합니다. 그러니까 경영하고 경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치 왜 연대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 딴에는 슬픈 거야. 자기가 충분히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갔잖아. 근데 나는 완전히 생재수인걸? 나는 뭐 완전히 정시로는 뭐 노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재수를 할 수 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 친구를 또 위로해줘야 되면은 이런 상황에 제가 봉착하면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죠. 그러면서 점점 더 저는 기운이 빠지면서 이 친구를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. 다 사람은 상대적이잖아. 늘 서울대 성적이 나오고 충분히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재수로 들어가게 됩니다. 잠시 전엔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Coming soon. 1사수는 완전히 망쳤고요. 재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재수를 어디서 했냐? 일단 첫 재수였기 때문에 양재대성. 지금은 양재대성이 없어요. 외대부고에서 재수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. S1반에서 S5반이 있었는데 S3반에서 이제 제가 재수를 시작을 했습니다. 테스트를 다 쳤고요. 강남대성 교대역으로 갈까 양재역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양재역이 바로 내리자마자 학원이 있어서 조금 더 통행이 좀 편해서 양재역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. 처음부터 재수를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. 공부량이 상당히 많았어요. 입에 단내가 날 정도였습니다. 고등학교 때 너무 동아리 활동에 치중하느라 국영수 베이스, 그 수능 모의고사 베이스가 너무 부족하다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. 그때 진짜 많이 풀었습니다. 만 문제를 풀었을까 수학? 단 하루도 자습을 놓친 적이 없었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끝나도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었고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를 했었고 하루에 공부량이 거의 12시간에서 15시간에 미쳤습니다. 재종반의 단점이 뭐냐면 뒤에 나가서 좀 떠들어 친구들이 침묵을 할 수도 있었어요.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. 자리 신청할 때면 앞자리 해가지고 그냥 맨 앞자리 나 수업 듣고 거기서 쪽잠 자고 계속 정말 지루한 삶을 살았어요. 정말 반복되는 삶. 그러고 이제 6월 모의평가 다가왔습니다. 6월 모의평가 때 제가 아마 올 1등급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오랜만에 친구 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6월까지 안 만나다가 두 친구를 만났어요. 그 선거 캠프 도와줬던 친구, 지금 제일 친한 친구.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제일 친한 여사친. 이 친구하고 두 명이랑 만났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이제 페북을 넘겨보게 됐어요. 오랜만에 이제 페북을 넘겨보게 됐는데 그 연대녀가 이제 남자친구와 이렇게 그 연애 중 요즘은 그런 거 잘 하진 안 하지 않나? 좋아요 285개를 플렉스합니다. 258개인가 여러분들 정말 이제 충격의 도가니로 전 들어가게 하죠. 그 친구가 마지막에 남은 한마디가 뭐냐면 그러니까 재수 때라도 뭔가 이제 사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외로울 것 같다는 거야. 왜냐면 연대가 송도잖아요. 1학년 때 송도로 가버린단 말이야. 뭐 어떻게 난 양재인데 양재 앤 송도? It's unbelievable. 자, 이 포스였기 때문에 거기서 콸콸콸 이제 그렇게 됩니다. 그걸 보고 9평 때 만점을 찍는다. 이 포스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. 근데 9평 때 제가 이렇게 썩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.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도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. 6평 끝나고 왜 재수 종합반에서도 막 학교같이 막 장기자랑 이런 거 시켜서 좀 놀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. 재종반은 약간 장점이자 단점인데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 보셨나요?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. 이거 한번 봐야겠다 얘들아.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던 그 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? 이거 좀 봤어 얘들아? 이게 무반주야. 이게 6월 끝나고 요 랩을 요 랩을 찢었던 게 딱 그 6평 끝나고 연대녀의 그 사진을 봤을 때 9평도 썩 석연치 않고 이제 수능까지 다가오던 그때 고대녀가 여러분들 고대녀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.